아이고. 안녕하세요. AB6IX 이대휘입니다. 저는 긴장하면 차분해져요. 오늘 샵에서 메이크업 봤는데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태희야 너 어른들이랑 말 잘 못하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의 어머니이시니까 더 좀 부담스럽고 장모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6IX 이대휘를 좋아하는 딸을 둔 수진이 엄마입니다. 지금 저희 딸은 16살 중3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 잠시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6년 정도 되어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길게까지 좋아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열정으로 공부도 조금 더 잘했으면 1월 29일인 그날 생일이셨잖아요. 네. 네. 그날 저희 애가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했었어요, 미리. 중3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거를? 그 제가 친구들이랑 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시간 빌 때 음료수 마시라고 주는 용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모아가지고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못 받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날 뭐 생일 영상도 이렇게 켰더라고요. 네, V라이브라고. V라이브 네. 맞아요. 그거 하는 거 틀어놓고 촛불 부를 때 있잖아요. 개회식 네. 후 할 때 저보고도 네. 이제 같이 불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네. 제가 또 다시 하고 그랬었잖아요. 진짜요? 네네. 아, 속으로는 막 끌어오르시는데 좀 그렇죠. 그러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저도 못 받아봤거든요. 안녕, 자네가 이대휘인가? 오늘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려고 하네. 준비되었는가? 준비됐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는 조금씩 꾸며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요. 그냥 제가 누군지 보여드리면 저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눈에 비친 대휘 오빠에게. 대휘 오빠, 저는 17년 3월 우연히 본 나야나 성공개 영상으로 오빠를 응원하게 되었어요. 오빠랑 성장해온 지 어느덧 6년차가 되어버린 휘랑단이에요. 101명 사이 센터에서 가장 빛났던 금발 요정. 금발 요정이라고 지금도 제가 금발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썹이 검정색이었거든요, 어머니. 근데 지금은 눈썹도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멋있어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아, 이 사람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변함없이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11살이면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엄청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역할극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아기가 무슨 연예인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이 사람이다, 뭐 내 사람이다 귀엽다. 네. 가까운 데는 제가 이제 차로 이제 같이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를 못 보내니까. 그죠. 11살이니까. 네네. 괜히 나 때문에. 혼자 밖에서 콘서트 할 때도. 아, 같이 들어오지. 넣어주고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왜요, 있다가. 왜요? 같이 보기 좀 그래. 사실 뭐 저는. 네네. 콩알처럼 작은 얼굴에 끼어 죽고 싶은 쌍꺼풀. 쌍꺼풀? 짝눈이에요. 여기만 쌍꺼풀이 있는데. 아, 한쪽만. 전 이게 컴플렉스거든요. 끼어 죽고 싶다고 해놨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동글동글 진주코. 미친 직각 어깨와 2m 다리. 이렇게 완벽한 외모에 실력은 말해 뭐해요. 저는 브리드 M 카운트다운 첫방 무대에서 1분 5초 오빠 파트인 디테일하다. I wanna breathe, just set me free.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해요. 이거 그 음방에서 하는 본방사수 이벤트 같은 거가 있을 때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갔었어요. 저도 전역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엄마 이거 이 시간 되면 꼭 찍어줘야 돼. 안 찍어주면 안 돼 하고 항상 그걸 부탁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본건 있었어요.
I wanna breathe.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한 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I wanna breathe, just set me free. 아, 자꾸 저보고 자꾸 보고 있으라고 네. 뭐 학원 가면서 세뇌를 부탁을, 시켰구나. 네, 부탁을 하고 가가지고 네. 요 부분은 생각이 나는 네. 나네요. 이날 헤메코까지 완전 찰떡이었어서 그냥 이마에 이날 직캠 링크 바코드를 타투하고 싶어요. 아이고. 헤메코 여기 목에? 아니요. 헤메코는 헤어, 메이크업, 코디네이트. 아~ 이거 전체적인 의상과 아웃핏이 되게 찰떡이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오늘의 헤메코 어떠신가요, 어머니? 네. 일부러 정장 입고 온 건데 좀 격식을 차려보려고 한 거예요. 아, 격식 차려보려고.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오늘 헤메코가 찰떡이십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럽다. 우리 천재 작곡가 이대휘. 작사 작곡은 또 어쩜 그리 잘하죠? 오빠의 느낌이 가득 담긴 노래들을 들을 때면 이 천재 강아지 뭐야?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저는 민들레꽃을 좋아하는데 민들레꽃이 금방 시들고 홀씨가 되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누가 끝과 이별은 슬픔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배움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뜯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꽃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아, 이 가사가 이렇나 봐요. 민들레 꽃에 제가 일단 민들레는 그 화보 촬영하다가 민들레를 꺾어서 이렇게 후 부는 커트가 있었는데 그 민들레 홀씨가 저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별을 하고 언젠간 이별을 하고 정말 볼품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민들레 홀씨 진짜 무게도 안 나가잖아요. 요만한데 어떤 땅에 꽂히면 그게 또 민들레로 다시 자라나잖아요. 어린 나이신데 되게 철학적이신 아니요, 것 같아요. 아니요 철학적 그런 것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나이 때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감을 그렇게 얻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학생 이대휘한테는 너무 불쌍하고 좀 가엽달까? 아니 근데 따님이 이런 가사를 되게 유심히 보시나 봐요. 그러면 작곡가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공부요? 아니었군. 많은 추억을 쌓다 보니 이제 오빠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저는 1년 뒤면 처음 만났을 때 오빠의 나이인 17살이 되네요. 그땐 오빠가 마냥 커 보이고 다 큰 어른과 다름없어 보였는데 제가 오빠 나이가 되어보니 오빠에게 정말 수고했고 대단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의 오빠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위로가 되어줬으니까요. 무대 위에서의 오빠는 누구보다도 빛나고 커다래요. 그러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노래해주세요. 이름처럼 크게 빛나는 대휘야 많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사춘기 역시 사춘기지만 그날도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대휘씨 좋아하면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많이 감사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따님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착해요. 그죠? 그럴 것 착해요. 같아요. 편지 글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대충 보이거든요. 막둥이라서 사랑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막내라. 맞아요. 막둥이라서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귀엽고 한데 항상 근데 우리 수진이는 대휘 오빠가 귀엽대요. 아유, 애기가 무슨 맨날 귀엽대요. 대휘 오빠 귀엽다고. 진짜 수진이 말대로 정말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또 오래오래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래오래 팬분들 위해서 노래하고 활동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어땠어? 이거 항상 귀엽다고 했었잖아. 그치. 너무 잘생기고 귀엽다고 했었잖아. 근데 진짜 보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좀 많이 생각이 깊고 어른스러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밝은 모습,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수진이한테도 좋은 영향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엄마도 좋더라고. 대휘는 17살에 대휘인데 우리 수진이가 지금 16살이잖아. 너랑 나이가 비슷하잖아. 너는 아직 아기 같기만 한데 대휘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엄마가 생각해 정말 대견한 것 같아.
다음에 콘서트 같이 할까? 그래 같이 가보자. 엄마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한번 가서 왜 대위가 무대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긴 해. 같이 가자.